안녕하세요. 소담함 야생아입니다. 아, 제가 이틀 동안 요 꽃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 있는 내내 아유, 꽃들이 어떻게 잘 있을까 많이 궁금했답니다.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없었어도 요 꽃들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가 이틀 동안 보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각자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답니다. 아우, 지금 나팔꽃이 진짜 이렇게 예쁜 나팔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 나팔꽃 너무 예쁘죠? 진짜 이렇게 예쁘게 꽃스무스는 어쩌자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꽃들도 나비들도 저 없는 사이에 꽃이 핀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매번 저희 꽃밭을 보여드리지만 진짜 자랑을 해도 또 하고 싶고 그렇답니다. 어머, 이렇게 노란 백이롱이 그냥 아이보리 이런 백이롱은 봤는데 이런 노란 백이롱은 또 이렇게 처음 또 피어주네요. 진짜 백이롱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보리 또 이렇게 이런 색깔 이렇게 아이보리 이런 건 봤는데 이게 흰색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색은 봤는데 지금 노란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란색 보고서는 금개구기 여기서 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노란색 백이롱이에요. 너무 예쁘다. 노란색이 지금 처음 폈거든요. 요것도 씨앗을 이제 요런 씨앗을 색깔별로 제가 채취를 해서 내년에는 알아서 자연 여기에서 또 씨앗도 나겠지만 제가 또 나름 요거 칼라별로 한번 내년에는 한번 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골드도 예쁘고 지금 보니까 얘는 금개구기예요. 얘는 금개구기. 얘는 금개구기랍니다. 다르죠? 지금 보니까 봉숭아, 겹봉숭아가 여기 계속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기 얘네들도 겹봉숭아일까요?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머리가 졌어요. 얘 너무 신기해서 지금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얘도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다 피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딱 보는데 뭐지? 이렇게 얘가 그러면은 장미봉숭아일까요? 이렇게 장미봉숭아는 이렇게 머리 끝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는 왜 그러지? 이렇게 머리 위에서 꽃이 피는 아이가 있어서 요거 겹봉숭아 이렇게 겹봉숭아가 세상에 이렇게 따로 있었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폈는데 또 금방 진다는 게 단점인 겹봉숭아. 그래도 예뻐요. 백통둥이는 진짜 얘는 정말 매력 있어요. 꽃이 어쩜 이렇게 끝없이 꽃이 피어주죠? 이렇게 그냥 끝 마디마디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꽃을 물고 나와요. 정말 너무 신기해. 이렇게 백풍둥이 너무 이쁜 것 같아. 얘 저기 거기서 데려온 아이잖아요. 멸치랑 콩이랑님 댁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다 꽃을 물고 나오니까 꽃을 봐도 그냥 끝없이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백풍둥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요렇게 저면관수를 해주느냐고 이렇게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담가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얘가 물이 다 말라가지고 오늘 와서 또 새로 부어줬답니다. 그랬더니 여기 나비수국은 목이 말라가지고 얘가 잎이 이렇게 똘똘 말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얼른 물을 듬뿍 줬더니 다시 잎이 이렇게 펴졌어요. 요 뒤에서 홍동자가 나도 있지롱 까꿍 하고 꽃을 피워주듯이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꽃을 또 피고 있습니다. 여기 안개 장구채도 또 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새큼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버베나도 지금 이렇게 그냥 그 통에다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인데 얘는 지금 남의 화분을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쭉쭉 뻗으면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거 버베나 요게 습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버베나
그리고 또 얘가 지금 오공구루마, 요거는 오공구루마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꽃이 폈다가 여기 졌고, 얘가 뭔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 이름표 보면 사계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개인가 사계 바람인가 뭔가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얘 이렇게 꽃봉오리가 졌어요. 이렇게 얘 꽃피면 진짜 어떤 모습일지, 어떤 꽃일지, 꽃피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계 바람꽃 맞다고 했는데 사계 바람꽃 맞겠죠? 이렇게 꽃봉오리가 생겼습니다. 아유, 바늘꽃. 이렇게 바늘꽃 이제 피기 시작하나 봐요. 이렇게. 아니, 얘는 키가 엄청 커요. 저보다 더 커요. 쟤는 진짜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답니다. 이렇게 바늘꽃이 이제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요. 부처꽃은 여전히 계속 이렇게 계속 피어져요. 얘 잘라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올라가면서,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요거 꽃 예쁘게 피라고 지금 마늘 애비, 마늘 애비를 좀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작년에 청강초롱이라고 씨를 받아왔는데, 제가 청강초롱이라고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강초롱인데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 청강초롱 아니고 자금성이거든? 하고 이렇게 여기서 두 포트가 살았어요. 이게 씨앗이, 얘는 씨앗이 꽃도 얘는 작잖아요. 얘는 지금 꽃을 셋이나 돼야 볼 수 있는 아주 비싼, 자기 시간에, 자기 피는 시간에 와서 볼래만 봐 하는 아주 도도한 자금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씨를 뿌렸는데 두 개가 살았어요. 그래서 두 포트가 여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청강초롱은 아직도 제가 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다 잘랐는데 새순이 나오면서 계속 요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또 꽃을 물고 올라와요. 아직까지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예, 얘는 이제 또 가을에 또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 속에 요 싹이 나오면서 여기 자라면 이제 또 설이 올 때까지 계속 꽃을 보여줄 거예요. 청강초롱이에요. 이렇게 저 없는 사이에 글록시니아, 얘 이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어요. 글록시니아가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렇게 멍이 들어서 꽃이 피면 꽃이 이상하게 피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나 요런 꽃이에요 하고 얼굴을 이렇게 빵긋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어쩜 색감이 요런 색일까요? 와, 진짜 얘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잎을 좀 따졌어요. 맨 밑에 잎을. 그래서 얘도 지금 액비를 줬으니까 이제 예쁘게 피워주겠죠? 글록시니아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모사. 미모사 꽃도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혀 있어갖고,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 미모사 꽃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가해로, 이 뚝쪽으로 따로 이렇게 심어줬더니, 마음껏 자라라고 해놨더니, 가지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지금 꽃을 계속 여기도 꽃이 있죠. 여기도 꽃이 있죠. 여기저기 다 줄기마다 다 꽃을 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죠. 건들면 아야 해서 제가 건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미모사 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요것도 한번 아이들 있는 집들은 요거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꽃이 진짜 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꽃도 예쁘죠. 또 살아있는 그 반응을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건들면 싫어해 아주 반응을 하는 미모사입니다. 아유, 슈퍼벨이죠? 예, 슈퍼벨. 이렇게 꽃이 아주 많이 피어주고 있고, 천인구기가 여기다 옮겨놨더니 얘가 죽어가고 있어요. 노란 천인구기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잘 피어주고 있답니다. 이제 빨간 흑수도 딱 잘라내고 다시 꽃대에 올라와서 얘들 또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주려고 꽃보리 많이 잡혀있어요. 아주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불이 잡혀있습니다. 빨간 후룩스입니다. 향기페랭이는 얘도 계속 꽃을 그냥 계속 마냥
꽃이 졌다가 또 쉬었다가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향기패랭이에요. 예쁘죠? 지금 이런 얘가 아스타거든요. 이거 아스타인데 제가 또 꽃을 다 이렇게 잘라줬어요. 밥이 많아지라고. 밥이 계속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순을 쳐주면 얘네들이 가지가 계속 많이 생겨가지고 밥이 많아지거든요. 풍성하게 꽃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이거는 아직 어려서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꽃을 순을 이렇게 쳐주면 얘네들이 밥이 많아지잖아요. 아주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요거 다할리아 실을 받으려면 그냥 요거 꽃 진 상태로 이렇게 놔두면 요것도 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 좀 씨앗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얘가 씨앗 발아도 잘 되잖아요. 씨앗으로 뿌려서 된 아이가 있으니까 내년에 요 다할리아를 좀 더 풍성하게 키워보고 싶어서 씨앗을 한번 또 만들어 보려고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저 담장 밖에 가서 한번 요 다할리아 다른 아이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구경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아우 노벨리아 얘가 지금 지난번에 잘라주고 또 잘라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요 꽃이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 있고 한쪽에는 또 힘들어하고 있고 진짜 그래도 예쁘죠? 요거 이제 한번 요 꽃 지고 나면 한번 또 싹둑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건 습근 노벨리아예요. 습근 노벨리아도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습근 코스모스 계속 얘도 피고지고 꽃이 떨어져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거 스토케시아는 아마도 꽃이 다 진 것 같아요. 얘를 아무리 기다려도 맨날 이렇게 있어요. 변함없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거 그 댓글 달아주신 분도 꽃송이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얼음땡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도 이거 꽃이 피어지려나 하고 내내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 꽃인 것도 같고 근데 어떤 분이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이거 그냥 꽃이 다 진 거라고. 그래서 저 오늘 그냥 미련 없이 스토케시아 이렇게 그냥 다 끊어버리려고요. 이렇게 꽃이 아닌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이렇게 잘라줘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딱 다 잘라주고 그럼 이제 새 꽃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을 또 기다려 봐야 될지 알겠죠? 이렇게 아유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련 없이 잘라줬습니다. 어우 줄기가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이거는 꽃이 아닌 걸로 말씀드릴게요. 어우 이뻐. 백일홍 어쩜 이렇게 예쁜 애가 있어. 세상에 꽃송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겹으로. 이뻐.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제 막 피어난 백일홍이에요. 옆 백일홍. 너무 예쁘죠. 종이꽃도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것도 나무 하나인데 밥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 치고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종이꽃. 화분에 심어놓은 크라피아. 얘도 물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물을 듬뿍 줬습니다. 꽃 좀 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자그마한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귀엽죠. 쬐그만데 꽃은 엄청 예뻐요. 크라피아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레이디 코랄 라벤더라는 과꽃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또 이름을 몰랐죠. 지금 아직 얘도 꽃이 그렇게 쉽게 피지는 않네요. 지금 꽃송이 여기 제일 먼저 생겼고 지금 가지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미줄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다 꽃이 다 맺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밑에 여섯 일곱 개 이렇게 꽃이 맺혀 있고요. 또 하나는 얘 하나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 여섯 이렇게 요거 진짜 기대되는 아이예요. 제가 꽃
이게 되게 쉽게 피지는 않네요. 이게 다음 주 중에 피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말 정도? 레이디 코랄 라벤더라는 갑꽃입니다. 요거는, 아, 이뻐. 얘는 그냥 패치미아죠? 이렇게. 아, 이뻐. 얘도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겹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일반 패치미아인가 봐요. 어머, 나비 보세요. 나비가 지금 제 손잔등에 앉아가지고. 야, 너는 꽃이랑 입맞춤을 해야지. 나랑 내 손이랑.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손에 앉아있어? 너무 웃기죠? 얘 왜 그래요? 아, 저가 꽃이라고 생각하나봐요. 여기 이렇게. 여기 꽃으로 가. 꽃으로 가. 어머, 꽃으로 가라래도 안 가요. 여기. 어머머, 웃긴다. 팔로 올라왔어요. 너 이리 가. 여기 가. 옳지. 꽃에서 놀아야지. 아니. 나한테 댐벼. 어머! 저한테 계속 댐벼요, 얘가. 그렇지. 나비는 이렇게 꽃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나는 꽃이 아니란다. 이렇게 폈어요, 유홍초. 지금 밖에서 보는 거예요. 안에서는 꽃이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요거는 별 유홍초. 아직 깃털은 아직 안 폈어요. 깃털은 아직 안 피고, 별 유홍초만 이렇게 폈는데,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를 피워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저 속에서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별 유홍초.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긴 아이한테서 나는 피는 요 꽃이에요. 요 깃털은 깃털은 아직. 아, 깃털도 이제 꽃봉오리가 여기 맺혔네요. 내일이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얘네들 다 한쪽으로 지금 무르고 있는데, 그 해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네들 다 이제 저 한쪽으로 또 유인을 해야 되겠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 아니야? 진짜 예쁘죠? 얘네들이 진짜 많이 피워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피워줘도 너무 이쁘고. 미치겠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네, 정원님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꽃씨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다할리아 한번 보러 갈게요. 아유, 향아 코스모스도 아주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유,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다할리아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아, 얘를 어떻게 얼굴을 다 담아야 되는데 감장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꽃잎이 하나 어디로 갔어요? 떨어졌어요, 꽃잎이. 지는 건가 봐요. 그리고 저 옆에는 아직 안 피었고, 여기도 얘가 피고 진 건지 저 지금 꽃잎이 없고, 얘도 꽃보를 이렇게 접했는데 이런 색깔인 것 같고. 얘네 두 그루가 궁금해요. 요거는 노란색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얘는 붉은색일 것 같고. 꽃씨로 발화된 다할리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유, 담장 너머에서 보는 버들 마편초. 얘는 어떻게 꽃이 지는 줄 알았는데 지는 게 아니라 꽃이 계속 이렇게 있네요. 이뻐. 버들 마편초 너무 이쁘다. 담장 너머에서 보는 백일홍.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그다음에 분꽃. 분꽃은 여기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기 밖으로. 그래서 이거 꽃이 따간다고 하셔서 얼마든지 따가라고 하셨습니다. 했어요. 천인국이에요. 천인국 장미. 여기에도 하얀 장미. 아, 천이 예쁘게 피어있는 비늘꽃풀. 아유, 저기도 장미가 그냥 계속 지는 꽃은 잘라주니까 아주 꽃이 탐스럽게 계속 열리고 있고요. 피고 있고요. 저기 또 노란색 목마가렛이 또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얀아 꽃도 예쁘게. 진짜 예쁘죠? 무더위 속에서도, 찜통 속에서도, 꽃들도 다 이겨내고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있어요. 시원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야.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